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족함의 역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족함의 역설. 지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36대학 PUC 대학에서 열리고 있는 여름 서부 야영회에 이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동네는 캘리포니아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있는 데가 약간 언덕받이인데도 섭씨로 30도가 훨씬 넘는데 제가 머무는 곳이 학생들 기숙사인데 요즘 세상에 에어컨도 없는 방이었어요. 지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과 샤워실도 방에 없고 다른 층에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잠깐 생활해 보니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이 크든 작든 집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그 하나만이라도 뭐할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부족할 때 감사하게 되었으니까 오늘 제목처럼 부족함의 역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무엇이 반찬이라고요? 시장이 반찬이라고요. 배가 고픈 그 자체의 부족함이 오히려 맛을 돋구고 불평하지 않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의 역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초청받은 결혼식 피로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옛날 유대인들은 결혼식 잔치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석할 손님들의 숫자를 생각하고 이 잔치 주인집에서 포도주를 나름대로 다 준비를 했지만은 잔치가 한창 흥겹게 진행될 때에 잔치 분위기를 돋우는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난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난감한 처지입니다. 난감한 상황에 빠졌어요.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급히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자,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급히 그렇게 찾을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이유도 없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이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허락하실까? 결핍된 상태에 처하게 하실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지 않고 가끔은 우리의 삶에 모자라도록 그렇게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썼어요. 엄청난 지성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바울에게도 역시 뭐가 있었을까요? 약점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모자라는 것이 있었으니 바울은 그러한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담메색에 가는 길에서 그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면서 그 광채에 노출된 눈이 시력이 손상된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안질병인지 간질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병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했고 사탄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우면은 사탄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는데 정작 자신의 그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은 싫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내가 덜 감당할 만큼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자기의 의지력으로 견디기 너무너무 힘든 통증 속에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간절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한 번만 안수하고 기도해도 환자가 다 났는데 바울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세 번이나.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함의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자신의 부족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한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한다.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질병이 회복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치료해 주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직 하신 말씀이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읽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한다고요? 자랑하리니.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가면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에게 약점이었어요. 약함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바울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또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자에게 무엇이 만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 자신의 미약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모자람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문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한계를 느끼고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따져보세요. 이 세상에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인격은 완전하고 확실하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가 뭐냐?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때로는 관계가 끄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관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지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의 한계예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한계예요. 인간 또한 우리 모두는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러 부위에 안 아픈 부위가 없을 정도로 이거 조금 고치고 나면은 또 다른 부위가 아파서 대부분 병원을 들락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 대부분 집안에 한두 가지 약들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약 하나도 안 복용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집집마다 이 약, 저 약, 최소한 아니면 비타민 D든지 비타민, 종합 비타민제라도 있으면서 그걸 복용하면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어떤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의 육체가 점점 약해진다. 그러죠. 갈수록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잘 들리지를 않고 체력이 약해져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기억력은 쇠퇴하고 잠은 잘 자지 못하고 식욕은 떨어지고 몸이 쇠약해지니까 마음까지도 우울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삶 자체가 부족함과 모자람의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풍요롭고 모든 사람과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산다면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님을 찾습니다. 누가 찾는가?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누가 찾는가? 병든 자들이 찾습니다. 누가 찾는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누가 찾는가? 죄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바울이 이야기했더니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숨기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리니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결함,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역설의 진리요 역설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다 지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지 지잘난 맛에 산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는 것은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지혜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어요. 내가 강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어요. 내가 존귀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뜯어보아도 나는 미련한 존재요, 나는 연약한 존재요, 나는 비천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모자라고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시편 23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내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직접 야, 너 모자라는 사람이다.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빠요. 네? 너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인다. 기분 나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스스로 뭘 느껴야 돼요?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다. 내가 모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무지하다고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천한 것을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요. 부족함의 역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패러독스, 역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며 부족함의 역설 첫 번째 메시지처럼 자신의 부족을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족함의 역설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부족한 현장,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기적을 이루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조금 4절에 보면은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거절한 것을 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요한복음 2장 5절에 하인들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에게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이 내가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그 명령이 엉뚱한 명령이라고 생각 상관없이 합리적인 명령, 불합리한 명령, 상식적인 명령, 몰상식한 명령 상관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7절에 그들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저 아귀까지 채우니 자 물을 채우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냥 채웠어요.
수도꼭지에 호수를 연결해서 담은 것, 그 채운 것이 아니고 고대에 있어서 저 공동 우물에 가서 내려가서 어떤 데는 두리막을 펴든지 그 힘들게 여섯 항아리에 다 물을 이제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명령합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또 갖다 주라니까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 연회장은 전체 파티를 책임진 사람을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파티가 진행되는 그 현장에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로연 책임을 맡은 주방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잘못하면은 하인들은 뭐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이 맹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피로연 책임을 맡은 매니저에게 가져왔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는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물 채우라니까 물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맹물을 뜨다가 갖다 주라니까 또 그대로 했어요. 연회장이 이제 하인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이 물 가져오니까 그것을 손님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어떤 것인가 하고 맛을 보니까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물로 된 포도주로 맛보되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처음에 어떤 포도주를 냈을까요? 좋은 포도주를. 최고의 오랫동안 잘 아마 숙성된 포도주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점 질이 안 좋은 걸 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앞에 맛을 다 본 상태니까 물 좀 섞고 적당하게 해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그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내는데 연회장이 맛을 딱 보니까 지금 제일 첫 번째 손님들에게 대접한 것보다 그 맛이 더 기가 막힌 맛이라는 거죠. 연회장은 몰랐어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에 순종으로 동참한 사람들만이 이것이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과정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기적은 부족한 현장에, 모자라는 현장에, 다 떨어진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하신든지 간에 그대로 따르는 그 사람들과 그 현장에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그것을 올라갔어.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지 않았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족한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는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부족함의 역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옛날 한국의 학교에서는 성적표에 A, B, C대로 안 나오고 뭐로 표현을 했어요? 수미양가. 수미양가. 수미양가를 잘 한번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 아이들이 다 뭐밖에만 생각해요? 수 받았다면은 공부 잘하는 것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 숫자, 빼어나는 숫자입니다. 수, 뛰어나다, 탁월하다, 우수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우. 우는 넉넉할 우자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수하다는 뜻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수, 우, 미. 미 자가 뭡니까? 아름다울 미 자예요. 좋다는 뜻이. 그러니까 미 바다도 아름답고 좋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 이 양자는 어질 양자예요. 좋을 양자예요.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꼴등 뭡니까? 가. 이 가짜도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요. 가능할 가짜입니다. 가능할 가짜.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신표를 받아서 쭉 보니까 제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양가 양가 가가가가가 이렇게 해서 그만 집에 가라고 예? 가가가가 너는 집에 가야 된다 해서 가가가가 해놨는데 그것을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집에 갈 아이고 아니고 쓸모없는 아이도 아니고 앞으로도 뭐요?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해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예. 처음 들어본 교회 나오면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아요. 수, 우, 미, 양, 가 하나하나가 다 긍정적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시고 보신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사람은 수, 어떤 사람은 우,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평가 기준으로 미, 양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평가하고 바라볼 때는 가에 해당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는 끝났다 집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뭐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부족함의 역설. 그러한 가의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음을 성경의 기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대로 비하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학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보기에는 가의 인생이라도 나는 집에 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숨기거나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초라하게 못생긴 인생으로 만들었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해서도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보다 불평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냐? 살기도 괴롭군.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4번지. 네? 매사에 인생을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사는 거예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4. 그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한 인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평가가 정확한 것도 아니요. 다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일 놈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다 인간관계는 객관성에 기초하기보다는 주관적 차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 안 돼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최종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어요.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모자라도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모자라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고 내가 부족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고
내가 초라하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하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함의 역설이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한없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면으로 부족하고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실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기대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치고 언제나 건강하고 번영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항상 기본 전제가 뭐냐? 모자람이요. 성경의 모든 기적의 기초는 뭐냐? 부족함이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언제 일어났는가?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어요. 예?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계가 있는 것을 인해 하나님을 더 찾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여기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인들이 물을 채웠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떠다 주었을 때에 가장 양질의 최고의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대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그 개인과 순종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족함의 역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기 11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영광이에요. 영광. 처음에는 잔치가 흥겹게 무르익어 진행되다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해서 잔치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맥빠지고 흥이 사라지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양질의 포도주가 다시 공급됨으로 잔치의 분위기가 흥겹게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으로. 그럼 그 기적은 무엇에서 시작했다고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출발이 되었고 그때에 그들은 주님께 도움을 구했고 부족한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따라다닌 우리 선생님이 우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확실히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이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 되겠구나 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뭐냐? 부족함에서 모자람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했을 때에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의 부족함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은 굉장히 주인을 난처하게 하고 손님들을 맥빠지게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기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결정적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는 일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이 바닥이 났다고 빈 그릇만 보고 한숨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텅 빈 그릇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란 상태, 부족한 형편, 한계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해야 될 때이구나. 주님께서 기적을 역사할 때이구나.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 역사하신 모든 결과에 대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모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나에게 남을 에너지가 없구나, 내가 살아갈 의욕도 없구나, 내가 감당할 인내도 없구나, 그때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임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갈 때에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시리라. 결핍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떨어진 그곳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잔치에 기쁨과 은혜를 가져왔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부족함의 역설의 진리를 믿고 기적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부족함 가운데서도 모자람 가운데서도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주눅드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불평하거나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속에, 내 부족한 가운데 내 모자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